네, 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 1월 19일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이한우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인물과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1월 19일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은 윤석열 대통령을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만권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뒤로 있는 이 구독자신만. 예, 예, 구독자신만 돌파. 박사 넘치로 시작할까요? 예, 예. 아니, 구독자신만 돌파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생님 기여 그 자체가. 슬픕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아유, 이 댓글들을 혹시 보셨나요? 저희 아니, 또 뭐 구독, 수준 예. 높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예.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네, 댓글 달아주시기에.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그냥 정치를 그냥 나오는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렇죠. 아래에 있는 하나 더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죠. 예, 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공부해서 또 답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예. 뭐 어느 정치인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 달리기도 해가지고 예, 예. 네, 제가 또 그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오늘의 정치인. 윤석열을 설명하는 키워드 뭐죠? 아, 예. 오늘의 키워드는 네포티즘입니다. 네포티즘. 예. 네포티즘. 너무 예. 낯선 단어인데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게 네포티즘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학연, 지연 등 혈연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연고주의 그리고 일종의 족벌주의 같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네포티즘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흔히 영어로 이걸 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nephew와 favoritism이 합쳐져서 조카를 사랑하는 뭐 주의다. 아, 이렇게 얘기해. 난데? 예. 조카. 저 조카 사랑합니다. 저도 조카 사랑합니다. 예. 그 조카 귀여워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카들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합쳐서 nepotism이라고 부르는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거보다 하나 더 앞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중세시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멀리 가더라고요. 예. 되게 유래가. 예. 말의 유래가. 중세시대에 나온 말이고 그리고 이게 교황들이 하던 행위를 이르던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세시대 때 교황 중에 칼릭투스 3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조카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교황들이 순결 사약을 해놓으니까 결혼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식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기한테 조카들이 있으면 그걸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삼아서 뭐 추기경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 교권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어요. 이제 그런데 이 두 조카 중에 이 칼릭투스 3세가 임명한 두 조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교황이 되는데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악명 높은 악명 높습니까? 예, 아주 악명 높은 교황, 가장 부패한 교황으로 악명 높은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이 실제는 뭘 하냐면 이 알렉산더 6세가 자식이 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놓은 네. 자식이죠. 자식이 두 명 있었는데 이걸 자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 조카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하나는 공작의 지위를 주고 하나는 추기경으로 만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진정한 네포티즘의 시작은 자식을 조카로 만든 알렉산더 6세다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출발 자체는 여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리아어로 조카를 잃은 말이 네포티스모예요. 네포티스모.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냥 네포티즘이라고 부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네포티즘 그럼 뭘까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삼아서 거기에 공적인 관직을 부여한다거나 권력이나 특권을 주는 행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네포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분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네. 얽매이는 그 사람. 일단 대통령의 네. 학연부터 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한우 PD 서울대에 좀 집중돼 있다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1979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굉장히 뭐가요? 제가 또 한동훈처럼 이렇게 외모하는 그런 일을 할 뻔했는데 잘생긴 건 잘생겼다고 어디가요? 사람은 좀 다르니까 네. 근데 X들 제 취향 아닙니다. 네. 서울대 법대 이제 7과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부 요직을 서울
그 서울대를 나온 50대 남성 중심으로 꾸려서 굉장히 편향적인 인사다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기 내각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여러 가지로 이 정부는 사실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혈연 부분 좀 더 짚어주신다면? 네, 윤석열은 이제 처가를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52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검사로서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극적인 반전 사건이 생긴 게 바로 12살 연하인 김건희 커버나 컨텐츠 대표와 53세 때 늦깎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사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장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사실 대선 전에 좀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이 영부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저희들이 누군가와 결혼한 게 문제가 되진 않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거 문제 안 됩니다.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문제는 예, 네, 문제는 이제 이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논란에 휩싸인다는 거죠. 이 가족 때문에. 그렇죠. 아까 본부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본인 리스크 그리고 그 부인 리스크 네. 그리고 장모님 리스크라고 이제 장모 리스크. 홍준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죠.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붙인 이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족 중심적인 논란이 이제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공적인 어떤 사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대통령 발언 중에서 좀 거짓말이 돼버린 이런 말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의 장모를 변호한다거나 그러면서 했던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고단장 우리 장모님은 뭐 남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맞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셈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을 상대로 소위 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거죠. 이하나 PD가 좀 정리해 오셨죠? 어떤 네. 허위 사실이 일단 뭐 대표적으로 네. 김건희 리스크 먼저 이렇게 가볼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는 발언을 2년 전에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 때 그때 대장동 특검이나 아니면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해서 그 공방이 있었을 때 했던 발언인데요. 그런 분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그쵸, 대한 거부권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특검을 통해 규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종합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수는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에서 사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특검을 해라 이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65%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65% 정도로 나와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한호 PD가 저한테 이거 왜 뽑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네, 갑자기 이 문구를 보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 행사장에서 끌려간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바꾸십시오라고 했다가 이제 좀 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거 들었다고 회사에 압수수색 오시면 안 됩니다. 되게 이상한 게 이제 본인이 네. 했던 이런 2년 전 발언을 본인이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약간 다시 그렇죠. 이야기되게 만드는. 예. 근데 뭐 실제로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요. 이렇게 대통령이 그러면 특검 거부 어떤 특검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특검을 거부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특히 오늘 주제가 이제 저희들이 네포티즘이고 그쵸. 가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로는 제일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 제일 많았어요. 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두 건.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집권 2년 만에 여덟 건 이르는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전 대통령 중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가족과 관련된 특검은 또 아니었어요. 그쵸.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 가족과 관련된 어떤 특검 같은 것들이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전임 대통령은 가족 비리들을 다 검사들이 수사하게 했어요. 검사들이 수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문제를 수사해서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아들들 구속시키고 뭐 형님 구속시키고 이제 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검까지 간 사례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예. 다 조사를 시키고 딱 한 차례 특검을 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리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에게 특검이 특검까지 갔고 그리고 대통령 이거 이명박 대통령 수용을 해요 이걸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특검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특검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없다. 적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케이스다. 네. 네,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 이런 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이 특검법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권에서도 계속 사과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명품 백수수 논란이라든지 뭐 저희가 한번 8교시 정치 탐구에서도 아예 한 시간을 공들여서 쭉 한번 다 털었던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장모 문제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이 되는 초유의 일을 저희가 또 목격하기도 했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 최은순 씨는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핵심적이에요. 뭐 1, 2심의 논란 중이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 대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까지 났다라는 그쵸. 것.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이건 주목해 볼 부분인 거죠. 주목해 봐야 돼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해명을 한 것이 이게 드러났고 그리고 최은순 씨를 두둔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아무도 이거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과거 같았으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이나 뭐 다른 회사,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딱 대놓고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지금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공포정치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통령이 했던 말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지난 선거가 0.73% 차이로 선거 결과가 갈렸어요. 네, 퍼센트포인트. 예, 네. 그럼 0.73%로 갈렸는데 24만 표. 그러면 여기서 12만 명만 움직여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24만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12만 표만 13만 표 정도만 움직여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잘못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죠. 예, 이게 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법적으로 판결도 안 났고 뭐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그렇게 옹호할 수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확정 판결이 나고 그것이 잘못된 오류 정보였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건 사과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네포티즘이 공사 구분을 못할 때 생기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실제로 저희들이 네포티즘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요. 사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권력이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줄 때 공사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 없음이 권력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도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가 없는 거예요. 이 없었죠. 없었는데 없애버린 있었는데. 거죠.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적 보좌 기구 같고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 감찰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건 저 이거는 전 저번 정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예. 그래서 여권에서 나오는 예. 얘기가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저번 정부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특별 감찰관 같은 특별 감찰관도 임명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사적인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 자리에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억하시는 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뭐 6월에 봉화마을 방문을 두고 예. 김건희 여사가 예. 네. 네.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노무현 뭐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당시에 서 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김 여사의 뭐 10년지기 뭐 그렇죠. 어떤 무용학과 교수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이 나토 출장을 갔을 때 이 유원모 인사 그렇죠 예 전용기의 인사비서관 부인이 아무 공식적인 직함 없이 인사비서관의 예. 부인인 예. 거죠 예. 인사비서관이 예. 참 그럴 수도 예. 있는데 예. 네. 예. 저 그냥 그 정치철학자 김만권은 저 저녁에 아마 안 태우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게 아 이게 제가 사적 인연이었군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그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돕기 위해서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무슨 공식적인 직함 누가 간다?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밝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국가 세금을 예, 쓰는 거잖아요. 국가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무렵에 또 뭐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또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예. 두 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두 번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두 번 하면 큰일 납니다. 있었죠. 예. 박정희 아, 대통령. 예.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두 번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민주화 이후에. 예.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을 하면 이제 민주화 시대 때는 안 되는 일이죠. 예.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사 구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더 크게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못한다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 그러면 그 논란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조심해야 본인 자체가 조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조심하도록 가장 경계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자신이잖아요. 저 때도 예. 했던 말들 저희가 좀 인상 깊죠. 사실 남북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 뭐 이런 말들 하셨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남북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전쟁 날까 봐. 예. 그래서 제가 남북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저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넌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해결을 하고 싶은 거니? 라고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가서 북한의 사람들을 만날 거니? 예. 그러면 제가 사인의 자격으로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자신의 공사 구분을 못한다고 논란이 될 무렵에 이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발언을 들여다보면 마치 자신을 권력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다. 예, 그렇죠. 내가 권력이다라고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내가 남북 문제를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문제를 직접 뭐 해결해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걸 관리하고 좌절시켜야 될 첫 번째 인물은 제2부속실도 아니고 특별감찰관도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 자신이 자제시키지 못하면 그게 네포티즘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대통령 가족 논란이 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역대 정부에서도 예. 있었던 가족 논란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민정부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가족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역사가 우리 정부의 우리 권력의 역사가 네포티즘의 역사다라고 우리 권력의 역사가 네포티즘의 역사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김연철 대통령 차남 뭐 실세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지금 또 예. 이제 그 차남의 아들이 또 부산에 출발을 하는 청와대 행정 예. 대통령 예. 행정관으로 있다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알선 수재와 뭐 조세 포탈 이제 등으로 이제 김연철 대통령 차남이 그 당시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세 아들 중에 김홍업 네. 그리고 김홍걸 이제 두 아들이 청탁 대가로 이제 구속되는 일이 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뭐 이때는 저희들이 방송에서 박지원 그 그때 전까 그 국정원 원장이 나오셔가지고 네. 이거 이야기 해드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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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구속시켜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4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근데 그게 참모 입장에서 정말 내가 선배한테 뭐 보고했는데 선배가 아무 말 안 하고 4시간 동안 나 그냥 앉아있어.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앞에 4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참모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 안에 그 계속 앉아서 대통령한테 구속하라고 압박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과하시라고. 네, 대국민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구속하고 사과하라고 또 압박한 거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호 여사도 구속하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이호 여사는 단칼에 구속해야 됩니다. 네.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공사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홍뭐 그리고 김홍걸 두 아들도 청탁 대가로 구성이 됐고 그쵸.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저희들이 그 유명한 이상대급 네. 형. 네, 대통령형 네,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이제 뭐 실제로 징역을 살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노건평 네. 또 형님이 또 문제가 돼서 박연차 게이트로 또 이제 그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유명했던 게 이제 이게 진짜 가족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가족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자기 지인들 예. 그래서 최순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인으로서 징역 18년을 이제 선고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모든 탄핵의 출발점이 된 정윤회 문건을 네. 작성했던 이 작성자인 박관청 경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 1위고 정윤회가 2위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네.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VIP1, VIP2가 있는데 VIP1이 김건희 여사고 VIP2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뭐 전 아직까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전 진짜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말이 네. 나오고 있다. 예, 예, 네. 예, 예.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군사 정권 이후에 우리 문민정부 역사가 일종의 네포티즘의 역사와 같이 같은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리가 튀어나올 때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과하고 아들이건 자식이건 뭐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구속시키고 형님이건 뭐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처벌을 일종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검찰들의 수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정말 예외적으로 특검에 한번 갔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 특검법까지 거부되는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네포티즘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어떤 그 정점을 좀 찍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봐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이제 지금 뭐 한 방점을 찍은 건 맞죠. 방점을 예, 왜냐하면 한 방점을 찍은 게 맞는 게 가족과 관련해서 비리가 튀어 나오면 사실은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최고 권력이 어느 정도의 청렴성을 갖고 있다, 투명성을 맞아요.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부패를 밝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오히려 하겠다는 네.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게 되는 인지를 너무 안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래도 되는 거니까. 예, 항상 여러분께 이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런 식의 반응은 정말 국민들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전임 대통령들이 다 사과했겠어요? 왜 전임 대통령들이 다 검찰에게 수사하라 그랬겠어요? 그건 결국은 정치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사실 예. 어제 강성희 의원이 이제 네. 끌려나간 거에 대한 이제 인터뷰들이 이제 대통령실 관련 인터뷰들이 나오면서 감히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이라는 말을 민주정부에서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에게 쓸 수 있는 말인가? 감히 하면 왜 안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한테 말 왜 하면 안 됩니까? 감히 국민에게 감히 국민에게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도 잠깐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윤석열한테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혹은 이제 당시 있었던 박선숙 같은 이제 참모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의지할 것은 검사 그룹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포티즘에 영향을 준 것이 검사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아주 특수한 조직이죠. 그리고 검찰 조직이 움직이는 원칙이 아주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지금 없어진 원칙이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암묵적으로는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원래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일체 불가분의 형태로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 전 세계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조직. 로마 교황. 아, 역시 예. 교황. 아, 저 조직 폭력 예. 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단계.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단계 이런 거. 일사불란하게 아주 네. 효율적으로 네.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시청자 네. 여러분께 상황드리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일종의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교황 그 가톨릭 조직이에요. 네. 이제 정말 가톨릭 조직 같은 경우 로마에서 결정이 나면 전 세계에 그냥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과 관련해서 과거에 경찰청법 7조에 아예 이게 표제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을 한다. 복종한다. 예, 복종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그리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위에 상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주 쉽게. 예, 예. 그렇게 아예 이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원래 검찰청법 7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들어오면서 이게 그 소위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부분이 삭제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왜 삭제가 됐냐?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들이 이제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일선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적에 따라 요거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 표제 자체가 실제 표제가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부분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대체가 되고요. 그리고 네. 이 7조 2항에 보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런 식의 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의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다 일반적인 정신으로 유지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정신으로 유지되고 관습으로 그냥. 아, 관습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건데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원칙의 원래 의도는 검찰 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아니라 상명하복을 통해서 제식구 챙기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검찰 권력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멀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같은 것들을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냥 아주 평화로운 가족주의가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주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 중세 교황이 행사하던 권한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그 박장대소 여의도 박장대소라고 화요일 날 하는 방송에 출연하시는 이제 박성태 전 JTBC 기자가 말했던 것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주변을 취재해가지고 이제 오셔서 방송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뭐죠? 그러니까 직을 떠나서라도 돕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장차관보다도 대통령실 출신들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박성태 앵커가. 근데 그 말이 오늘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 사람 챙기는 내 사람을 챙기는 이 가부장적인 모습이 네. 뭐 실제 이제 그 저희들 그 이현주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여성 검사였죠. 그러니까 참 그 검찰 조직에 여성도 잘 없고 그리고 검찰 조직에 있으면 여성이 위로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냐 가부장주의 때문이거든요. 사실 알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가장 가부장적인 이제 일종의 조직이고 검사 뭐 정말 뭐 고검장 같은 거 하나 나오면 막 우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그런 조직인 거죠. 유리천장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오죽하면 그렇게 그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라는 예. 생각이 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이현주 변호사가 여성 검찰로 있다가
이제 그 나오셔가지고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제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모든 검찰로 가졌던 특권을 다 내려놓게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이때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배신한 검사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국민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국민을 위해서 검사들을 검찰을 배신했다? 그러면 뭐 국민을 위한 것과 검찰을 위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지금 웃긴 것 같아요. 검찰이 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고작 행정부에 네 아니 그리고 행정부에요. 어떤 그냥 법무부 소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검찰들은 자신이 준사법 기관이다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정말 예, 행정부 소속에 속해 있지만 자기들은 아주 독립적이고 그리고 실제 검찰들은 자기가 판사와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사법부 예, 그러니까 사법부. 삼권 분립의 예, 사법부의 지위를 예,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누린다. 예,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민주적 통제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도. 그러니까 이분의 예. 그 유명한 말이 또 있잖아요. 예. 내가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예.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예. 예. 아니 뭐 이제 그 말이 이제 뭐 그 훌륭한 말일 수도 있는데. 훌륭한 말인가요? 훌륭.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그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게 해석했던 이때 이게 예, 부분들이 국정감사 있었죠. 때 예, 나왔던 예.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좋게 해석했던 언론인들도 있었고 뭐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부의 지지자들도 있고 좋게 해석했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그 조직이 국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럼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국가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검찰 조직인 거죠. 검찰 조직.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현주 변호사가 이야기하듯이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국민을 배반할 경우에는 잠시 욕이나 들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검찰을 배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 인사는 물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밥벌이까지 포기해야 하므로 눈 질끈 감고 국민을 배반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된다. 조직폭력배 맞 맞다 피라미드 입 담으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검찰주의자고 그리고 검찰 측근주의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직을 나는 조직을 사람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조직이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검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처음에 좀 알아들었던 사람은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야, 결국은 저 말이 검찰에 충성하겠다는 건데 왜 저 말을 저렇게 해석하느냐라고 반대했었던 거의 그 뭐 사람들도 일부 있었죠. 그리고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을 이걸 나라에 충성하라고 해석했던 게 뭐냐면 검사 시절에 그 외압에 좀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서 검찰 조직 내에서도 항명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자신의 측근과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측근과는 좀 관련해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측근주의. 그렇죠. 검찰 측근주의.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 이 검찰 측근주의 이중잣대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이재춘 기자가 쓴 검찰국가의 탄생이 네.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뭘 했는지를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서울중앙지부 특수일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1월 윤석열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의 특수부 선배인 김 검사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검찰도 같은 검찰이 아닙니다. 특수부냐 아니냐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가족 내에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특수부 선배인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부장 시절에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5억 9천만 원을 받는가 하면 그리고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아 정말 유명한 사기범입니다. 조이팔. 네. 조이팔의 측근한테서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김 검사가 같은 부서 후배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 주식에 투자한 것을 확인하고 그의 계좌를 추적하려고 했다면 경찰이 이걸 보고 하지만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내세워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완전 내 식구 간다기 죄송합니다. 그거네요. 예. 예.
기각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 하나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요. 윤석열은 검찰의 기득권 수호에도 적극적이었는데 그는 2012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반대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하려고 했더니 네. 이에 반대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반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니 특수부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결정적인 또 건데요. 검찰총장 때인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팀 및 대검부장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지하는 등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수사팀이 한동훈에 중대범죄 혐의로 포착해서 즉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회방을 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객관성이 확립된 우리가 보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당히 검찰의 자신의 측근 네. 특히 특수부에 대한 애착이 엄청난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예. 아니 근데 뭐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너무나 검찰을 사랑하신다라는 건 사실 주요 공직의 인사람으로서 좀 드러나고 있고 이 어떤 대통령의 친검찰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게 지적돼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께 제가 그 이 시사인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이제 한동훈 이제 그 당시 모두가 놀랐어요. 사실 예, 예, 예. 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차관급 기관장들 그리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이런 주요 국가 권력 요직에다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게 그러니까 사실 되는 그때 거죠. 한동훈 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릴 예. 때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실은 그동안은 뭐 너무 측근 아니냐 친하지 않냐 그럼 일부 라도 배제를 하거든요. 네. 인사에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보란 듯이 아니 나 법무부 장관에 올릴 건데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국민의 눈치를 안 본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또 국민들 중에 그걸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열렬하게 지지해 주는 사람들. 그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 너무 몰라서. 아까도 네. 말씀드린 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게 적대주의 정책을 본 거죠. 일단 우리 편이 그렇죠. 우리 편이 승리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편집인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를 꾸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관련이 왜 있지 약간 이런 데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검사가 왜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왜 국가보훈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네.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모든 것에다 검사들이 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 그리고 국민연금수탁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뭐 방송을 해보셨나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로 임명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사해봤어요라고 예. 한다는 거예요. 수사해보면 다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도 마치 그건 저 같은 사람이요. 그 분야를 책 한 30권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엄청나게 비슷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 검찰, 그 소위 정부가 검찰 인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있는가를 참여연대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11월 14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보면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장차관급과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3명, 그러니까 사임자를 포함해서 23명. 그리고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 검사 67명. 아이고. 그리고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 48명.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 수사관 28명 합해서 164명이 법무부 장차관 중복을 제외하고도 164명이 중복을 제외하고 예, 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검사가 2,100명 정도이거든요. 5천만 국민 중에 2,100명 정도가 검사인데 이렇게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 예.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홍영표 의원실에서 10월 30일에 공개한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도 봤더니 여기에 또 18명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182명 정도가 지금 인사가 현직 검사 그리고 전현직으로 전현직으로 네. 해서 검찰 수사관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이제 검찰 밖에서 주요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드릴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떠냐면 행정부 수장이 누구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입법부의 여당의 수장이 누구냐? 아. 검사예요. 심지어 자기 후배예요. 네. 자기 검찰 후배죠. 가장 사랑하는 후배예요. 그리고 사법부로 오면 헌법재판소장은 자기랑 7곡보 동기 친구예요. 네. 예? 이미 다 검찰이 씹어먹는 그쵸, 그런 예. 형국이 돼버린 예.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대법원장에는 자기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는 아주 놀라운 그 네포티즘. 예, 가지신 분이 특반항. 그렇죠. 임명되려다가 그게 거부되어가지고 이제 결국 나가떨어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국가 권력 전체 요직을 내 주변 사람들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 권력은 그것들이 가족주의처럼 네포티즘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고. 예, 서슴지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고 네포티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그거예요. 내 가족들이 하는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네포티즘이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국 정치에서 네포티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공적으로 어쨌든 좀 근절하려는 시도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포티즘이라는 것들의 시작 자체가 서양의 중세 네.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만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끊어내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그걸 끊은 서구 사회에서 이걸 가장 그래서 먼저 끊어냈다고 보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신대륙으로 옮겨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건국자들이 이 네포티즘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성공하려면 이 네포티즘을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네포티즘이 만년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국이 이제 미국 사회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국의 건국자 중에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조상을 자랑하는 이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강구하는 사람이다. 아, 자랑하게 그러니까, 조상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연고가 뭔지를 묻지 말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능력주의 사인 거죠. 아, 그것도 되게 또 우리 첫 회에 나왔던 예, 능력주의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비공적 영역까지 이런 네포티즘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대학 출신을 자기 학교 교수로 기용을 안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풍토가 이제 아주 이제 널리 퍼져 있었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가의 이제 정부의 주요 문서들이 다 녹색 표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북. 그러니까 그림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녹색 표지라서 붙은 이름인데 그림북이라고 붙었는데 여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 녹색 표지가 붙은 채관권을 전달받는데요. 딱 열어보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관직. 관직이 예, 예, 1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관직이 3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이 1200개 정도의 관직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고위 관직의 숫자가 대놓고 이제 일단 1200개가 넘는다는 그러니까 당신이 거죠. 당신이 국정 운영을 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1200명 정도는 그렇죠.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주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과 직책을 이제 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녹색책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약간 궁금해지잖아요. 미국이 개척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땅을 계속 개척하러 가야 됐고 이게 살만한 땅인가를 알아보려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공적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새로운 땅에 가서 묘목 한 그루를 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묘목이 살아남으면 아이가 살만한 것이다. 아, 그래서 이주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거니까. 이게 개척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그 묘목이 악조건을 느끼고 살아남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푸른 묘목이 미국인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개척의 선구자. 그러면 이런 개척을 할 때 이제 소위 말해 그런 마음은 어떤 거냐. 이게 과거와 연류되고 뭐와 연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마음으로 관료를 임명해라라고 해서 이 그러니까. 그린북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포티즘과 단절하라는 메시지를 네. 그린북에 담겨 있는 거다. 담겨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미국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예. 사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특히 미국 정치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고 지금 대선도 좀 어떻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분도 또 네포티즘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포티즘의 21세기 네포티즘이 끝판왕이 트럼프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 민주국가. 한국이 있다면 그렇죠. 민주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이제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나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아, 이래도 괜찮구나. 아, 이래도 저렇게 버텨낼 수 있구나. 보고 배우신 건 아니겠구나. 이제 샘플을 보여준 건데 실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이제 이방카를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백악관 선임 그쵸. 보좌관으로 또 임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백악관의 딸 사위 아버지가 같이 이제 그걸 중심으로 돌린다라는 것들. 그럼 일종의 권력의 사유화죠. 예,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사위 곁에 두는 거 보고 이 차남인 이제 그 에릭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포티즘은 삶의 요소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아는 그렇죠. 사람하고 일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뭐 그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지지자가 이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수용했다는 것. 그럼 뭐냐? 이 지지자들도 알고 보면 네포티즘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쟤네들이 한 게와 난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그걸 지지해주면 그 네포티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지하고 지지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념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장의 차이가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이 사유화됩니다. 예.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면 대책 없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가족을 임명해서 그 가족들이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공정한 기회를 해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정치가 상식의 수준, 한 공동체 상식의 수준의 기준을 만든 역할도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계속 무너뜨린 것, 그것이 트럼프가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기준들을 계속해서 낮추다기보다 낮추는 것보다도 파괴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들, 우리가 합의해왔던 어떤 것들을 좀 파괴한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 오늘 이 네포티즘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뭐 우리가 옛날에 코드 인사 많이 비판했잖아요. 근데 코드 인사가 뭐 네포티즘이 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이 실제 이제 국가라는 이 정치 공동체에서 어떤 특정 조직 출신이 입법과 행정의 곳곳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면요. 그 조직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검찰이 또 문제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상명하복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라는 것들이 그 조직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복종하면 이득을 그렇죠. 얻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럼 모든 가족들은 그 내부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제 그것과 되게 유사하고요. 그럼 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그 갈등의 본질은 뭐냐? 아버지가 못마땅한 장남의 반란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장남이 다시 가족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동훈. 이제 문제는 주요 국가 권력이 이렇게 가족이 되면 공사 구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1년 6개월 동안 목격해왔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뭐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지금 사실 다른 국가기관 수장 중에서도 좀 짚어주실 분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라든지 약간 이런 분들 이야기 좀 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한 차례 뭐 짧게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이 그 다른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나라 상권 분립 국가잖아요. 상권 분립 국가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하나의 부가 다른 부를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사법부, 겁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이제 이 발상이 그 왜 나왔냐면 권력 분립 발상이 왜 나왔냐면 권력은 권력밖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발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작년에 임명하려고 했던 이균용 서울 고법부 고법의 부장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자기를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친구를 네포티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렇죠. 그래서
자질 논란 끝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던 적이 그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종석 현 헌법재판소장은 윤 대통령과 79학번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뭐냐? 원칙대로라면 이분을 1년 만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그쵸. 국가로서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사로 지냈는데 헌법재판소장이에요.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예요. 누구나 한번 하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예. 1년여도 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겠죠. 예. 누구나 한번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큰 명예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자기 친구에게 자기 대학 동기에게 이 자리를 사실은 우리가 그 내부의 속사정은 알 길이 없고 겉으로 보이는 건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냐. 행정부 수장엔 검사 출신의 대통령. 입법 여당 수장엔 자신의 대학 후배이자 특수부 후배. 사법부 수장엔 자신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를 임명하려 하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인 자신의 대학 동기. 예. 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살고 있다. 예. 이한우 PD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막 조사 제일 많이. 네. 예, 엄청 내려가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 말 듣고 아 내가 이거를 비판하지 않으면 이 네포티즘의 일부를 내가 동의를 하는 거다라는 그 말에 되게 좀 감명을 받아서 이걸 알게 됐다? 내가 지금 삼권 분립 이 현장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 나에게도 책임 있다. 나 진짜 목소리 한 번도 내야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이래 되는 거야. 나라가 이래 되는 거냐. 진짜 비판의식을 더 가져야겠다고 너무 이렇게 이슈가 타다 보니까 저도 되게 뭉툭해지는데 더 이렇게 뾰족하게 갈고 닦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경향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아, 뭐 이 정부에서 이제 뭔가 하나 터져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음 주는 이제 출근 시간에. 예. 뭐 그런데 뭔가를 비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이 말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아 즉 뭔가 잘못했을 때는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국민들이 볼 때 그것들에 대해서 광범한 비판이 나왔을 때는 그 말이 어떤 말이지 한번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실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그 전혀 듣지 않는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치학에서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 조직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요. 뭔가 불만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충성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쵸? 리더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소위 출구를 찾습니다. 그 출구의 가장 극단적인 건 뭐냐? 이민이에요. 국가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민입니다. 사실 인구라고 예. 하는 건 굉장히 이제 국가를 이루는 주요 요소인데.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야, 이런 나라에 살기 싫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그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를 떠나지 않는다고 뭐 이민이 없다고 해서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안에서 계속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네.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듣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그걸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 전혀 없으면 목소리를 낸 사람은 계속 벽에다 대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조직이 견고한 결속력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 조직은 항상 분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누가 예. 대통령 되면 이민 가고 싶어요라는 생각들 아마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않으실까요? 저도 해본 예. 적이 있긴 예. 한데 오늘 김만건의 정치하는 인간 세 번째 수업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과 네포티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김만건 선생님이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댓글들 저희가 잘 수집해서 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보시고 이 사람 한번 김만건 박사님이 탈탈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